안녕하세요. 전영 그림입니다. 오늘은 청량함이 느껴지는 음료 한 잔을 그려볼게요. 투명한 유리잔과 컵 위로 올라온 얼음, 컵 안에 있어 흐릿하게 보이는 얼음까지 전형 그림과 함께 표현해봐요. 먼저 컵의 전체적인 위치와 크기를 잡아줍니다. 수평을 잡아주고 양끝을 둥글게 만들어준 뒤 컵의 윗면을 그려줍니다. 컵의 중심을 잡아주고 중심선에 맞춰 컵의 대칭을 맞춰줍니다. 이제 필요없는 선은 털어내줍니다. 컵의 두께를 표현해줘야 해서 안쪽에 원을 하나 더 그릴게요. 얼음의 위치를 체크합니다. 이 음료의 포인트인 애플민트도 그려볼게요. 애플민트와 겹쳐진 컵 부분은 지워주고 형태를 더 다듬어줍니다. 이제 컵 위로 올라온 얼음도 그려줄게요. 채색에 들어가기 전 컵 부분은 물칠을 해줍니다. 물칠을 먼저 하고 물감을 바르면 종이가 마르지 않아 지저분한 붓자국 없이 넓은 면을 고르게 칠할 수 있습니다. 물감의 양을 조금 올려 진하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터치해줍니다. 밝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붓을 깨끗하게 씻고 물을 뺀 뒤 닦아줍니다. 컵 안에 있는 얼음을 표현할 때는 얼음과 얼음 사이의 경계를 너무 선명하지 않게 해줍니다. 위쪽에 있는 얼음도 표현해 볼게요. 같은 색으로 계속 진행할게요. 반짝거리고 투명한 느낌을 내주기 위해 중간중간 하얗게 남겨주면서 표현합니다. 애플민트도 칠해볼게요. 음료에 담긴 부분과 안 담긴 부분은 차이나게 칠합니다. 잎의 어두운 부분을 찾아서 칠해줄게요. 중간중간 부족해 보이는 어두움을 추가적으로 덧칠해 주고요. 컵의 아래 부분을 칠해 줄게요. 이 부분은 음료가 담기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리가 투명하게 비쳐야 하니까 하얗게 남겨주고 칠해줍니다.
얼음 부분에 어두움이 약해서 조금 더 만져줄게요. 무채색으로 그림자를 칠해줍니다. 무채색을 만든 김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게요. 애플민트 밝은 면을 가볍게 칠해줄게요. 어두움이 필요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은은하게 덧칠을 해줄게요. 흰물감으로 음료 안에 들어있는 공기방울을 표현할게요. 콕콕콕콕 찍어줄게요. 흰물감으로 찍어준 부분 아래에 어두움을 살짝 넣어줍니다.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조금 더 만져주며 마무리해줄게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최신 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